이번 콘텐츠의 주제는 전 세계 넷플릭스 시청자들이 사랑한 한국 드라마입니다.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외한 국내에서 방영한 한국 드라마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. 총 26편의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 시간 1억 시간을 돌파하였으며 TVN은 10편, JTBC는 10편, SBS는 3편, KBS는 2편, ENA는 1편이 1억 시간을 돌파하였습니다. SBS, KBS, ENA보다 TVN과 JTBC의 콘텐츠가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은 넷플릭스 1억 시청 시간을 돌파한 국내 드라마를 보시죠.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제외하였으며 넷플릭스 시청 시간 순입니다. 26위는 국내 최고 시청률 7.8%, 넷플릭스 전 세계 시청 시간 1억 85만 시간을 기록한 기상청 사람들입니다. 25위는 국내 시청률 4.9%, 넷플릭스 1억 110만 시간의 히어로는 아닙니다만, 24위는 국내 시청률 17.4%, 넷플릭스 1억 492만 시간의 철인왕후, 23위는 국내 시청률 14.6%, 넷플릭스 1억 515만 시간의 우리들의 블루스, 22위는 국내 시청률 38.2%, 넷플릭스 1억 821만 시간의 신사와 아가씨, 21위는 국내 시청률 16.9%, 넷플릭스 1억 1046만 시간의 슈루, 22위는 국내 시청률 12.0%, 넷플릭스 1억 2285만 시간의 나쁜 엄마, 19위는 국내 시청률 5.3%, 넷플릭스 1억 2,889만 시간의 그 해오리는, 18위는 국내 시청률 12.1%, 넷플릭스 1억 3,854만 시간의 연모, 17위는 국내 시청률 3.1%, 넷플릭스 1억 4,600만 시간의 이 연애는 불가항력, 16위는 국내 시청률 11.7%, 넷플릭스 1억 4,770만 시간의 낮과 밤이 다른 그녀, 15위는 국내 시청률 12.4%, 넷플릭스 1억 5,020만 시간의 웰컴 투 삼달리, 14위는 국내 시청률 18.5%, 넷플릭스 1억 5,091만 시간의 닥터 차정수, 13위는 국내 시청률 8.2%, 넷플릭스 1억 5,430만 시간의 닥터 슬럼프, 12위는 국내 시청률 11.1%, 넷플릭스 1억 6,352만 시간의 작은 아시들, 11위는 국내 시청률 11.5%, 넷플릭스 1억 7,161만 시간의 25-21, 10위는 국내 시청률 10.4%, 넷플릭스 1억 7,440만 시간의 힘센 여자 강남순, 9위는 국내 시청률 17.0%, 넷플릭스 1억 8,345만 시간의 일타 스캔들, 8위는 국내 시청률 4.6%, 넷플릭스 2억 4,185만 시간의 여신강림, 7위는 국내 시청률 11.6%, 넷플릭스 2억 7,911만 시간의 사내 맞선, 6위는 국내 시청률 12.7%, 넷플릭스 3억 58만 시간의 갯마을 차차차, 5위는 국내 시청률 4.7%, 넷플릭스 3억 3,110만 시간의 마이데몬, 4위는 국내 시청률 9.3%, 넷플릭스 4억 1,903만 시간의 환혼, 3위는 국내 시청률 13.8%, 넷플릭스 4억 4,690만 시간의 킹더랜드, 2위는 국내 시청률 24.9%, 넷플릭스 6억 5,390만 시간의 눈물의 여왕, 1위는 국내 시청률 17.5%, 넷플릭스 6억 6,209만 시간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.